자, 시작합니다. 디지몬 소울 체이서 시즌 2 에어서 가야죠. 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뭘 볼 거냐? 아, 오늘은 딱히 볼 게 있는 게 아니라 길드 레벨업해서 볼 게 있습니다. 볼 게 있으니까 켰죠. 좋아요. 보러 가죠. 자, 어떻게 이것저것 바뀌었는데 우선 50레벨 넘어가서 50레벨 던전이 풀렸습니다. 아, 저번 맵에서 데블몬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묘티스몬 나올 줄 알았어요. 묘티스몬이나 에테몬 같은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 메가로그로만 나왔고요. 보시면 스토리 설명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파워드라몬, 아포카리몬. 아포카리몬 다음에는 이게 아포카리몬과의 전투는 끝났지만 모험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같은 거 나옵니다. 스토리는 없는 것 같고 당연히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그냥 얘가 나왔어요.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긴 거 진짜 악당처럼 생겼다.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좀 심하다 쟤는. 자, 뭘 볼 거냐고 하시자면 길드 볼 겁니다. 딱히 볼 게 없네요. 이걸 돌릴까? 일가를 돌려야지. 아, 근데 돌려보니까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이거 10개 돌리면은 주니까 그게 좋은데 125 돌려도 건전지 같은 거 나온다. 변경. 전투력도 약간 올라갔습니다. 93,000까지 올라갔고요. 그라우몬 나오는 웨이 풀려서 새로운 진급까지 할 수 있게 됐죠. 그 외에는 저기 우리 릴리몬 승급시켜줬고 주드몬 승급시킨 것도 찍었었나? 네, 찍었었고요. 아이스 아구몬도 올려줬고요. 메탈그레이몬은 저번에 똥 싸놓은 것 때문에 올라가려면 한참 걸릴 것 같고 그걸 어떻게 획득을 안 눌렀냐. 획득 눌렀으면 지금쯤 진화시켰을 텐데, 승급을 시켰을 텐데 한번. 그건 운명이고. 아, 좀 찾아봤어요. 뭐 영상거리가 있나 해서 보면은 능력치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어떤 기준인지 몰랐습니다. 왜냐면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얘네 보면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1100 나와있잖아요. 블랙 그레이몬 1100.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엔젤몬 같은 경우 3000이잖아요. 난 이게 왜 이렇게 표시가 되는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전투력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3배 차이잖아요 거의. 소울몬 같은 경우 3600이고 나름 좀 뒤져봤는데 이 수치가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예를 들면은 이걸 얻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얻어도 엔젤몬이 한 3배 더 셀 것 같습니다. 아, 왜냐면은 얻는 조건이 많이 까다롭더라고요. 이런 고브리몬 같은 경우 이건 쓰는 걸 못 봤거든요. 얻을 수가 있는 건데 쓴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고 PVP에서도 캔들몬 같은 경우는 쓰이긴 하는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잘 안 쓰이잖아요. 아이스하고는 쓰이긴 하는데 그냥 분노 감소 같은 효과가 있고요. 얘는 뭐 3개니까 그렇다 쳐요. 4개짜리가 중요하죠. 4개 얘가 가장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얻기 좀 쉽게 나온 것 같고 블랙 같은 건 약 2250으로 상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아레나 포인트 가장 많이 먹죠. 시련 포인트랑 길드 상점은 물론 값이 약간 얻는 방식에 따라 다르긴 한데 아레나 상점 일단 같은 포인트로 계산이 돼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비싸죠. 2250. 그래서 그런지 확실하게 블랙 그레이몬보다 세더라고요. 같은 경우 진화 단계도 지금 궁극체까지 펼쳐져 있고요. 물론 이번 게임에서 궁극체가 완전체랑 진화 조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궁극체가 없는 디지몬들이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진화를 찾아보니까 진화한다고 바뀌는 게 없다고요. 스탯이 바뀐다거나 스킬의 퍼센테이지라던가 능력 그런 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승급을 시키면 능력이 풀리는 거 진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거 진화 안 시켜도 풀려있는 건 똑같으니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로라몬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얘가 되게 좋다고 해요. 데미지가 굉장히 세고 힐러 역할도 한다고 해요. 전체 힐은 아닌데 단일 힐로 좀 많이 채워주고 자기 자일에 체력 없는 애 하나 채워주고 데미지가 굉장히 세서 좋다고 합니다. 근데 뭐 완전체밖에 없으니까 저 유년기부터 해서 성장기, 성숙기 완전체로 가죠. 진화 조건이 우리 궁극체랑 똑같고요. 약간 완전체는 쓰고 싶지 않아요. 궁극체를 딱 띄워놔야지 조회수가 들어온단 말이죠. 아니 이게 아니라 조회수 사람들이 보기가 좋잖아요. 우리 가루몬 얻기 어려운 거. 근데 가루몬이 굉장히 센 걸로 아는데 왕의 전쟁에서도 엄청 세더라고요. 좀 낮게 잡혀있어요. 1362면은 그런 것 같고 플라이몬 볼까? 플라이몬이 굉장히 높네. 자주 보이더라고요. 도베르몬.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 점점 있는데 얘는 됐고 얘는 별 3개니까 됐고 위자몬
토리에몰인데 얘는 못 봤습니다. 얘는 쓰는 걸 못 봤고 얻는 조건도 모르겠어요. 아직 안 풀렸나 보죠. 그라우몬도 그렇고요. 여기서 소울몬인데 소울몬이 피에몬 상자에서 일정 확률 조각이 나옵니다. 가루몬보다 얻기 어려워요. 아마 가금으로도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얻는 사람 못 봐서. 데블몬 같은 경우 없죠. 그리고 엔젤몬은 저번에 오픈 페스티벌 랭킹 보상으로 나왔었는데 얻는 조건을 생각해보면은 이만큼 셀만해요? 네, 이렇게 3600 너무 차이가 심하니까 내 2000까지는 이해하지. 내 XV면 2000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근데 3000까지 넘어가니까 너무 센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얻는 조건 같은 거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센 게 이상하진 않네요. 되게 세네요. 오노크롬은 얘가 이렇게 센 거는 마음에 안 드는데 지나면 뭘로 변하냐? 청룡모노 된다고 합니다. 이게 확실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스킬에 따라서 물론 스킬에 따라서 분노 조절을 해준다던가 방어 같은 거 올려주는 것도 있고 그런 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단은 진화에서 스펙이 안 올라가는 것까지 계산을 하면은 그냥 별만 보고 전투를 따져보면 되겠네요. 별 4개 기준으로 3000대면은 굉장히 센 것 같은데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에 언젠가 쓰게 되면은 그때 대화의 장을 열어보죠. 스틱몬 아르마몬 아르모몬이 튼튼하더라고요. 진화한 거랑 안 한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튼튼하더라고요. 가트몬 그리고 한번 쭉 둘러봤는데 예. 이거 같네요. 이거 네 마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여기 네 마리 보시죠. 이거 여섯 마리 총 여섯 마리 이걸로 멤버 짜면 제일 셀 것 같은데. 이거 전열에다 세 마리 세워놓고 후열에 세 마리 세워놓으면 되잖아. 이게 얘네가 전투력을 난 봐도 몰랐거든. 너무 차이가 심해서 차라리 그래 이해해. 별 4개 기준으로 진화 아예 진화 같은 거 다 때려놓고 별 4개 기준으로 해서 얘네가 한 그래 1000 정도에 얘가 뭐 블랙그레이몬이잖아요. 그래도 막 1100, 200 하고 엔젤몬이 한 1500 엔젤몬 데블몬 한 1500 하고 이런 애들이 막 1000 막 1900 그냥 900 막 이 정도 하면은 내가 이해하겠어요. 이런 애들까지 막 3000이고 그러니까 구분이 안 간단 말이에요. 3000은 너무 높아. 너무 높게 잡았어. 이게 진짜 전투력으로 계산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댕댕이 성났으니까 그냥 보고 오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건 나중 가봐야 아는 거고 오늘 이 얘기 하려고 킨 게 아니라 오늘 평소보다 방송을 일찍 켰기 때문에 노가리 깎고 싶어서 켰습니다. 길드전 맞아. 이거 길드 레벨 올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지들 덕분에 동지들의 많은 헌신 덕분에 길드 레벨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벨 3이 됐고요. 두 가지가 열렸어요. 길드 던전과 길드 전 열렸는데요. 아침에 켰을 땐 길드 던전이 열려 있었습니다. 길드 전이 열렸으니까 한번 볼까요? 길드 전 어제 전황 보자. 참여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참여 안 했다네. 진영 내 거야? 1팀, 2팀? 길드 이거 신청을 하고 싶은데 신청됐네요. 아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는 거야? 야 다 상위 길드만 있고 나만 밑바닥이네. 근데 나는 내가 밑바닥도 아니에요. 이제 요 유저가 늘어서 게임이 이제 랭킹 몇이죠? 4,50위까지 있고 그러더라고. 난 한결같네. 이제 한 자리 남았습니다. 한 자리 남았고요. 한착순이고요. 네, 언제든지 누구든지 심사 없이 그냥 들어오면 돼요. 설정 제한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들어오면 됩니다. 누르면 돼요. 누르면 들어가져요. 자리가 있으면은. 네, 길드 던전을 한번 보죠. 길드전은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어제 전환 같은 게 안 보이네. 한번 볼까? 교환이나 랭킹 규칙 이런 거 좀 읽어보죠. 자동 변수 뭐야? 된 거야? 자, 먼저 규칙 먼저. 길드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길드전은 일주일에 한 시즌 나누며 매 시즌마다 푸짐한 보상이 있습니다. 신청 시간, 신청 조건, V3 이상, 35레벨 이상, 3레벨 및 이상 유저, 길드 신청 가능. 그러니까 35레벨 이상의 3레벨 이상의 길드는 신청이 가능하다. 잠깐만요. 우리 길드에 35레벨 이상이 몇 명 있지? 한 명, 두 명, 세 명.
4명, 5명. 나 포함하면 6명이네, 일단은 보이는 건. 그럼 괜찮겠네. 이 사람들이 등록을 해야 뭐 그런 거겠지만, 저는 뭐 터치 안 하는 길드기 때문에, 우리 시카게 자기 할 일 하시는 분들 모집하는 길드기 때문에 참가하던 안 하던 본인 마음입니다. 확실히 말하셔도 돼요. 월요일 시간 휴식, 화요일 예선 공격형 디지몬, 방어형, 보조형 모든 디지몬 결승전 이렇게 나오네요. 공격형의 디지몬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아마 메탈 그레이몬이 쓰일 테고, 랭커들 같은 경우에는 가루르몬이 쓰이겠죠. 가루르몬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조형 디지몬에는 아무래도 엔젤몬이 쓰일 것 같고요. 강력하니까요. 그 외엔 릴리몬 아니면 키위몬 같은 거 쓸 것 같고요. 아, 랭킹에서 이제 궁극체가 풀렸습니다. 잠깐만요. 방어형 디지몬 같은 경우 이건 모르겠네요. 약간 복잡하네. 1대1이면은 아이스 아구먼도 괜찮겠다. 아니면은 일반에서는 아마 아크라몬? 아크라몬도 괜찮고, 릴리몬, 아크라몬? 1대1이면은 릴리몬이 더 셀라나 그래도 많이 보였으니까. 모든 디지몬 하면 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길드 전투니까 우리 진영 보시면은 길드원 전원이 이렇게 포함이 돼서 전투가 되나보지, 하나씩 해서. 오, 재밌는 게 많네요. 이 예선전은 다 내 걸로 나오네. 아, 그 상관없는 건가? 아, 그런 건가? 개별인가? 아, 됐어 그럼. 아니면 길드가 이게 들어가면 지금 하나로 돼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 팀은 저는 멤버가 이렇게 집계가 돼서 가는 것 같은데, 랭킹 볼까요? 따로 신청해야 돼요? 그럴 것 같긴. 따로 신청을 하면 이제 궁금한 게 진영에서 추가가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죠. 랭킹 볼까요? 20연승, 17연승, 16연승. 상위 길드가 위로 가네요. 자, 교환 볼까요? 교환 보시면은 이번에 XV몬 조합이 있네요. XV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얻었나 궁금했는데 리리 길드들이 이걸로 얻었나 봅니다. 야 이거 7개야? 얘가 7개면은 좀 이거 12개. 얘도 괜찮은 걸로 들었습니다. 워맨몬. 그리고 워맨몬이 의외로 세다고 해요. 이게 진화 단계가 궁극체나 성장기나 외형만 바뀌고 스펙이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약한 디지몬이 없다고 합니다. 진짜 뭐 강한 거랑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약할 뿐이지 뭐 특별히 약한 건 없고, 쓰기에 따라 다르다고 해요. 투자를 하는 거에 따라서. 워맨몬도 괜찮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길드전이고요. 볼 거 봤죠? 아, 이거 볼까 한번? 3라운드에 2개의 파티가 설정돼 매 파티만 상상한 디지몬 3개 출정한다. 매 라운드마다 각자 최대 1회로 간식 좀 물려주고 와야겠다. 1회로 대회 외부마다 20턴, 20턴씩 쌍봉으로 살아있을 시 남은 HP 100분율로 평균치가 높은 자가 승리합니다. 살아남을 경우에는 HP 비율로. 약간 격투게임 같네요. 승리 시 2포인트, 대회 실패 시 1포인트. 그러니까 실패를 해도 1포인트가 플러스 된다. 무조건 나가면 이득이다. 축구장 똑같네. 대회는 1대1이 기본이고, 길드원과 PK 진행 가능성이 있음. 그러니까 우리 섞여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길드원이 끼리 만날 수도 있다. 각자 전투다. 여러 마리 키우면 좋고요. 1대1, 그러니까 왕의 전쟁이랑 같은 거죠. 첫 번째 조 전투 살아있는 HP 보류 이런 건 뭐 크게 볼 필요 없는 것 같고, 나중에 이건 나와봐야 그때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결과 나온 뒤에 길드 최고 개인 랭킹 1위와 길드를 위해 100포인트를 획득, 2위는 80포인트,
길드 최고 개인 랭킹, 개인 포인트 상위 랭킹 10위는 A 길드에서 왔고 11위는 빌드 길드에서 왔을 때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디지몬 매주 4개, 예선전 중결 포인트, 탑8 길드에 모든 길드원 신청할 수 있으며 결승전 열리지 않습니다. 경기 1위, 2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이거 출전 선수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아, 나중 가야 알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 시그를 들어갔으니까. 50위 이하면 무조건 20포인트 준다네. 안 주는 게 아니라 결승전 올라가면 이렇게 포인트 주고. 보상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 상자는 내가 본적 없거든요. 이거 두 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결승전은 올라갈 사람들이면 어차피 하루에 이거 돈이랑 경험치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벤트 던전으로 결승전 보상. 아, 길드 코인은 괜찮네. 이거 괜찮네요. 길드 코인이 상대적으로 좀 얻기 어렵더라고요. 괜찮네요. 교환해서 일단 두 개는 받을 수 있다. 네 개밖에 안 돼? 좀 많이 좀종류 늘려주지. 자, 길드 던전 한번 볼까? 이거 볼럭인 거거든요. 길드 던전 이렇게 열렸습니다. 처음 이게 뭔지 몰랐어요. 길드 던전인데 규칙이랑 분배기로 멤버 정보 한번 볼까요? 저는 한번 눌러보고 이런 것도 있네 하고 눌러보기만 했고 이 업에서 아무것도 안 봤기 때문에 저도 모르겠습니다. 분배 기록, 멤버 정보, 규칙.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시 반에서 밤 11시까지 일요일 휴식이고요. 월수금 새벽 5시부터 시스템 자동으로 던전 리셋하며 현재 진도에서 난이도 최고 높은 던전만 리셋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것만 리셋된다. 매일 3회 도전할 수가 있으며 모든 던전에 해당 횟수를 공용합니다. 매일 새벽 그러니까 이거는 나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다. 이거는 길드 제일 센 사람이 마지막까지 가서 깨면은 아이템을 모든 길드원 준다는 거 아니야, 분배해서. 그쵸?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길드 던전이겠지. 같이 나는 길드원들 제일 센거 그레이몬 하나씩 끼고 이렇게 싸우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네. 데미지 보상 1위, 2위, 야, 이런 식으로 준다. 이건 어떻게 전체 랭킹이 아니라 개인 랭킹으로 들어가는 거겠네요? 그럼 내가 무조건 1위네? 내가 제일 전투력 높으니까. 우리 길드 2위랑 20레벨 차이 나거든요. 아마 이길 겁니다. 자, 보자. 길드원끼리 싸우게 생겼어. 자, 보자. 아니네. 아씨. 근데 이거는 이길 거 아니야, 메라몬은. 이미 깎여 있네? 누가, 깎구나. 알겠다. 이건 일단 까는 건데 길드원이 전부 다 들어가서 때리는 거구나. 아, 누가 몇명 눌러놨네. 데미지 랭킹. 나 싸우러 가자. 왜 맵이 이렇게 됐지? 그냥 그거네. 이벤트 던전이랑 똑같네. 때리진 않나 보다. 오, 되게 튼튼한데? 아니, 때리네. 이렇게 때리면 좋지. 이거는 채워준다는 거 아니야, 그냥. 의도가. 먹을 수 있을까, 과연? 스킵하면 어떻게 돼? 자동으로 하고 스킵해야 되나? 근데 많이 까이긴 한다. 이거 많이 까인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합 힐러를 때려버리네. 이거 차는 것도 애매하게. 댕댕이 간식 한번 물려줬다고 계속 갱드네. 때리고, 아, 나 메탈 그레이몬이 차야 되는데 안 찼네요. 어쩔 수 없지 뭐. 길드가 100%가 될 때까지 까면 된다. 야, 징원 것봐. 한줄 달았어, 이제. 야. 8%? 주는 건 딱히 없네. 이렇게 세번할수 있다. 아, 오늘 이건 나중에 하자. 이거 하게 되면 이제 스테이지별로 보상 나오고. 20% 깠다는 거 아니야? 40%까지 까야 보상 나온다는 거죠? 20% 깠고 20.21% 깠네. 세번 돌리면은 합선에 들어가고. 아, 좋아요. 이런 거고 벌써
제가 이거 55분에 켰으니까 20분 됐네요. 아, 분량 깔끔하게 나왔고요. 변한 건 딱히 없습니다. 네, 딱히 없고요. 55레벨 찍고 다음 맵 들어가서 뭘 하더라도 좀 그런 것 같고, 엘리 던전도 안 던지게 됐는데 네, 바라보는 거 오직 이 녀석뿐입니다. 이 녀석. 야, 어딨어? 얘밖에 없어요. 나와줬으면 좋겠어. 얘만 나오면 만족해.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높은 사람들 거 구경할까요? 자, 보러 가죠. 1위가 61, 전투력은 24만. 볼까? 아, 이제 다 궁극체가 풀렸네요. 블랙워그레이몬 있네. 블랙워그레이몬은 워그레이몬이랑 주둥이 쪽이 살짝 다르게 생기지 않았나요? 얘가 약간 더 날카롭지 않나요? 여기가 살짝 가깝고, 입이랑 눈이 살짝 가깝고, 얼굴이 약간 작은 것 같아. 네, 그쵸? 그냥 갖다 붙여 색깔만 입힌 게 아니네. 약간 그렸네. 어. 그, 네, 착시현상 아니죠? 그런 거죠? 좋아요. 아이런 멤버인데 볼까 좀? 아, 세라피몬을 어제 정화에서 만났는데 이펙트가 엔젤몬보다 꿀이더라고요. 엔젤몬이 엄청 멋있는데 엔젤몬만한 이펙트가 없다. 엔젤몬이 짱이야. 야, 솔직히 외형만 바뀌는 거면 진화시킬 필요 없잖아. 나 그냥 메탈그레이몬 해야겠다. 블랙워그레이몬 하지 말고. 이거 뭐 여러 마리를 같이 들여보낸다거나 그런 게 안 되거든요. 시즌1에서는 여러 마리를 가질 수 있었는데 들여보내는 거 안 돼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른 걸 얻게 되면 무조건 조각으로 변환이 돼요. 그런 거로 7레벨까지 있죠, 최대 각성. 이게 7레벨 찍은 사람들은 같은 거 나오면 어떻게 되나? 조각만 그냥 갖고 있으면 되나? 조각이 뭐 다른 걸로 바뀌나? 만능 조각 같은 걸로?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이렇게 돼서 일단 볼 거 다 봤고요. 56레벨 찍으면은 거기서 환생 풀린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55레벨 던전 보는 건데, 던전은 뭐 볼 필요가 있을까요?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볼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나중에 깨서 깬 다음에 설명 가는 걸로. 이거 돌아보니까 이렇게 세더라고요. 자동 돌렸는데 얘랑 얘한테 죽더라고요. 하나씩. 뭐 나중에 내가 수동으로 깨면 될 것 같고. 나 이거 켰는데 너무 볼 게 없어. 노가리만 까다 끝나잖아 또. 자, 던전 받고? 이벤트가 없어요. 아니, 이벤트가 없어. 카페 가입도 했거든요. 이벤트 없더라고. 나 이거 나온 지 얼마 되는 게임이, 저번에 3일에 나왔죠. 16일 된 건데, 2주 지났는데, 지금 2주 넘게 지났죠. 이벤트가 없네요. 아, 물론, 초기 이벤트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일주일 좀 넘게 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다음 이벤트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뭐 다음에 이어서 보는 걸로 하고, 다음에 뭐가 좀 변하면은, 전투력도 뭐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냥 올라가는 만큼 올라가네요. 매일 조금씩 올라가네요. 뭐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뿅!